네, 많은 광주시민 그리고 전국에 모이신 민주시민분들께서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넘다 멋지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까지 비 아무것도 아니죠. 80년에는 비가 아니라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87년에는 최루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기레기들이 쏟아내는 온갖 도가살과 총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 버티시잖아요. 우리 이까지 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죠? 네, 오늘 비가 온 통에 구호랑 이런 걸 많이 못 외쳐가지고요. 예. 구호를 떠나서 자한당에서 의원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게 함성 한번 질러보면 어쩔까요? 그럴까요? 함성? 좋습니다. 우리는 힘을 받고 저들은 깜짝 놀라게 함성 한번 지르겠습니다. 함성 시작! 벌써 맨몸 꼬꾸라지네. 아, 꼬꾸라지 없디요? 네. 그렇게 픽 뒤쓰러지지 마요. 안 봐도 알아. 네. 5.18 진실 규명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70년 묵은 적폐가 아직도 뿌리가 깊어서 39년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우리를 모독하고 광주시민과 애국민주시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필귀정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들이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우리일 것입니다. 내년 40주년에는 진실을,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5월 00께 고하는 그런 자리를 같이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러자는 의미로 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아, 좀 길게요. 예. 길게요. 알았어, 해볼게요. 정의는 교활을 이긴다. 정의는 교활을 이긴다. 진실은 가짜를 이긴다. 진실은 가짜를 이긴다. 예. 이번에는 4, 46, 16자입니다. 예. 망언 의원 징계 없는 거짓 참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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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만 세 번요. 광주 진실 외면하는 자한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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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가 아니라 사실 뒤에 다른 서술어를 넣고 싶지만 네. 공식적인 자리니까 많이 자제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야, 이렇게 비가 여기서 마치기가 넘다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비 때문에 사실 9시 10분까지 준비되어 있던 많은 프로그램을 취소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러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풍물패 어디 있어? 풍물패 있어! 몸에 집 까죽이었어. 그러면 이블리안 행진곡이라도 막 불러 제깁시다. 그럽시다. 혹시 이블리안 행진곡 돼요? 비가 가죽에는 대비상이어서 네. 가죽악기들은 다 철수해버렸답니다. 예. 이블리안 행진곡을 오늘 옥구녕이 찢어져라고 한번 불러볼랍니다. 나 피 나오더라 불러라요.
유시민만 오신 게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오셨습니다. 예.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순례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메! 우리 주인보다 객이 더 많아요. 오메오메! 고맙소, 에이선스 오신이라고. 예. 오늘 저녁 잘데 없는 분 우리 집 개방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와, 집이 그러고 넓은데요.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이요? 외국에서 오신 분. 아! 네, 저쪽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왔다. 아, 잘해요. 왔다. 미국말 이 정도 해. 미국말 예. 그 정도 해야지. 아 참. 이렇게 5.18은 예. 아무리 자한당에서 그리고 예. 이 폄훼하고자 하는 예. 세력들에 의해 있지만은 더 기억하고자 하고 더 행동하는 민주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죠. 그렇죠.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는 결국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맞죠? 네. 예. 자신이 갑자기 없어져서. 야, 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내년 제가 주역점을 한번 쳐봤더니 예. 내년 4월 이후로 자유한국당 점괘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정확하게는 아니. 4월 13일 이후로. 오. 뭔 속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80년에는 총이 무기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핸드폰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써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미망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잘 깨우쳐서 내년에 사람 사는 세상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 같이 만들겠습니까? 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오늘 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천하제가 이렇게 빗속에서 뜨겁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좀 아쉽지만 네, 많이 아쉽소. 예. 그래도 비가 온 것이요. 네. 지금 가물었잖아요. 금매 한참 모내기 전인데. 금매 또 그라면 예. 그라요이. 그럼요. 예. 농자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아무 그라지라. 하늘의 깊은 뜻 비와도 괜찮습니다. 예. 아 그리고 농사 이야기에서 깜빡 잊어본 봤소. 예. 주먹밥을 저희가 겁나 지어놨거든요. 예. 저 뒷장에 보면은 미니스탑 옆에 차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트럭 있답니다. 두 트럭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노란색 깜빡깜빡 하는데 그 아래에서 주먹밥을 나눠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18 민중항쟁 39주년 전야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내년 40주년 전야제 때 옆에 사람 손잡고 친구 손잡고 가족 친지 손잡고 이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모여서 5월 영령께 민주 영령께 우리가 이겼다고 알려드립시다. 네 여러분들 안전하게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에 주먹밥 챙기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 끝나면 또 동구청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자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손 하나라도 덜 가시게 쓰레기 꼭 갖고 가시고 한 군데로 모여 주십시오. 네. 빗길이라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나 아쉽네. 내년 40주년에 날 새겨봅시다. 내년 40주년에 네. 좋은 일 새겨가고 그러면 그것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긴단 말이오. 근데 점괘가 나왔어. 점괘가 그러니까 나왔다. 요새 고급보고 싶어. 이제 5월에 그냥 신나게 우리가 앉아 구슬하는 것이오. 내년에 관님도 모셔서 아주 신나는 국밥 만듭시다.